여러분, 군산 촛불행동 대표 장숙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독립운동가 행사장 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이 통행하는 관계로 위험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고방송 차량을 무대 옆으로 가져왔는데요. 무슨 법적 근거로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탄압합니까? 경찰분들은 안전하게 집회가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병력 빨리 빼주십시오. 행사장에서 나가시고 시민분들 보호하는 의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은 안내 방송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자, 지금 중앙에 펜스를 신에서 왔습니다. 윤석열이 끌어오는 희생자들 여러분, 죽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촛불 시민 여러분, 사흘 정말 살기 전에 차량 앞을 가로막고 계신 분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집회 중에 경고방송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협의된 대로 약속한 대로 경찰분들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으세요? 시민분들 위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손 떼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집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갑습니다. 인천 주민들도 국민 대표 김효주입니다. 구해 주었습니다. 또한 루치 주한 금병 뜨는 윤석열을 다도자 안녕하십시오. 아니 내가 봤을 때는요 경찰들이 무리하게 배치해서 일부러 충돌을 지금 저 일으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거 경찰들이 빨리 물러나는 게 맞아요. 지금 내 말 들어보세요. 경찰들 저 시민들 막고 있는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을 이쪽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인도에서 찾아놓고 있냐 경찰들이. 지금까지 촛불을 지킬 수 있어서 진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차로를 두 개 차로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차로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펜스를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펜스 이동하는데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도에 앉아 계신 분들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펜스를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도에 계신 분들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찰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펜스를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펜스를 이동 조치하겠습니다. 차로에 계신 분들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차도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펜스를 조개차로 또 추가로 이동 조치하겠습니다. 차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렇게 집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뜩이나 열받아서 왔는데 이 자리에서 더 열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경찰분들은 똑똑히 아셔야 할 겁니다. 시민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고 사명입니다. 사명대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십시오. 함성 지르면서 일어나겠습니다. 함성 지르! 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길을 막고 힘을 들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